낱말을 하는 특별한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바로 조효진 선수와 동생 조한철 선수입니다. 둘 다 승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번 소노펠리츠의 시즌6 승마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성인도 하기 힘들다는 장애물 경기도 자신 있게 도전하는 멋진 선수들입니다. 이번 장애물 80클래스 경기에 조한철 선수는 2위를 차지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쌍둥이답게 승마 실력도 특출난 남매들의 빛나는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참가 번호 2번 서해승마 클럽 조효진 선수 마명 못지 입장. 참가번호 9번 솔밭초등학교 조한철 선수 마명 청초호 입장.
주인 유선현 선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서해승마클럽의 유선현 선수인 6학년 조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이번에 클래스 100에 나갔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른들도 진짜 하기 힘든 100. 와, 클래스 100에 도전하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성적은 마음에 들었어요? 재경기까지 들어갔지만 그래도 재경기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실수를 좀 했어요? 네. 다음에 또 다시 도전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되죠. 마을 탄 지는 얼마나 됐어요? 5년에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건가요? 네. 말 타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컨디션이 잘 안 좋을 때 하고 좋아하지 않는 말을 배정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네. 그쵸, 말이 호흡이 맞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는 말이 있죠. 네. 호흡이 안 맞는 말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냥 천천히 맞춰가는 거죠.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말 타는 거 보면 저는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른들도 사실 말들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은데 굉장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경기에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엄마도 엄마하고 아빠도 정말 좋아하고 계세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또 가족들이 같이 말 타는 동생이나 뭐 언니나. 저 쌍둥이 동생 한 명 있고. 쌍둥이. 네, 엄마는 요즘에 시작했어요. 엄마도 같이. 네. 그래, 엄마도 같이 하시면 좋죠. 저도 6학년 딸이 있는데. 네. 같이 이제 작년부터 말을 탔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함께 가족이 말을 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로 대화할 것도 많아지고. 네, 대화할 게 전보다 더 많아. 그쵸, 맞아요.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랑 엄마 같이 타 보면 아무래도 더 대화가 되고 좋죠. 우리 조유진 선수 앞으로도 더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설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조완철이라고 합니다. 승마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처음에 엄마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승마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배로 신나기 때문에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승마를 빛낼 유소년 선수를 페나코바가 응원합니다. 자, 경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명은 80입니다. 익숙한 이름입니다. 조완철 선수, 마명은 청초입니다. 솔바초등학교 서해승마클럽 소속의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은 승마 가족편이 이어집니다. 풀서브 채널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해 주시면 좋은 승마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